안녕하십니까. 김현욱 아나운서 인사드립니다. 8월 18일 목요일 경북매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추가.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청사진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입니다. 군공항은 대구시가 주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주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등 투트랙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이전 사업비는 약 11.4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구미시가 지난 4월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파기에 대한 귀책 사유가 대구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미시는 오늘 대구시의 상생협정 파기 통보에 대한 구미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일방적 협약서 파기로 인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화됨으로써 그 피해가 대구시민에게 전가될 것이 우려되며 대구시로부터 협약서가 파기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달성군 사조로 입주하면서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등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육아업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 앞에 떨어졌고 화표는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주시는 9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시 10만 원, 충전시설 주변의 물건 적치 시 10만 원, 전기차 충전시간 초과 시 10만 원, 충전시설 고유이손 시 20만 원, 충전구역 표시 손해손 시 20만 원입니다. 현장 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에서도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다음 달 5일 SNS 금의관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 배포합니다. SNS 금의관이 이모티콘은 신라시대 금관을 왕과 왕비로 의인화한 경주시 캐릭터로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춰 16종으로 제작해 3만 명에게 무료 배포합니다. 또 경주 토종견 동경이도 사랑스러운 보조 캐릭터로 추가됐습니다. SNS 금의관이 이모티콘을 받으려면 경주시 공식 카카오톡 채널 경주시 알림톡을 추가하면 됩니다. 구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바캉스라는 슬로건으로 2022 대한민국 패캉스가 열립니다.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마이스 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구미코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반려인들의 최강 인플루언서 강영욱 대표와 이찬종 소장의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항지곡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제철준 과대화와 인근 중학교의 과소화에 따른 교육환경 불균형에 대해 교육당국의 즉각적 시정 요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곡비대위는 휴자초의 제1학교군 원상복귀를 요구하며 단계적 정상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마지막까지도 고시에 따라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주지 않는 교육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대 1위! 뭔 말이야!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북 북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고 대구 경북 지역의 모레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경북매일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